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첫 주말이네요. 오늘은, 저희 집은 이렇게 이제 거실에 있는 거실 확장 베란다예요. 이 다육이들이 이제 거의 거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동설한 1월에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베란다 거실에서 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웃자라지 않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가을보다는 색감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웃자라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런뇽이고요. 네, 요거는 상아 스페셜.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옆에는 이렇게 이꼬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꼬지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농장에서 조금 얻어온 건데요. 요렇게 예쁘게 자구도 달아주고, 루비 앤 넥크리스 아주 예쁘게 앙증맞게 잘 자라고 있고요. 홍포도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가을 모습 그대로 잠을 자고 있네요. 푹 잠을 자고 있어요. 요거 아메치스도 동글동글하니 아직도 뭐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많이 오므라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요게 뭐더라? 백봉입니다. 백봉. 요거는 금황성 철화. 네, 금황성 철화도 거의 색감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물만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 통풍만 잘 시켜주면 거의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아이들이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모스폴덴이고요. 네, 요거는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도 아직 장미꽃 모습을 잘 유지를 하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라노비아. 네, 요거는 살구 미인금도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색감도 아직 예쁘게 유지를 잘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어요. 염자금이에요. 염자금은 이것도 웃자라지 않고 위에 오히려 자구를 몇 개씩 달아주면서 이렇게 색감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건 연봉이고요. 연봉도 아주 거의 그대로예요. 네, 요거 수연. 수연은 이제 색이 물들었던 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위에서 아이들이 새꼬들이 다글다글 나오고 있네요. 네, 건강합니다. 수연. 네, 홍포도. 홍포도도 위에서 아이들이 새꼬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이들은 거의 똑같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다글다글 나오고 있네요. 자홍로 크페리. 네, 요거는 화이트 그린인데 아주 분질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두 개씩 분질을 하면서, 요 아이는 거의 막두 개로 분지가 다 됐고요. 요것도 분질을 거의 다 했고, 요것도, 네. 거의 분질을 많이 하고 있고, 겨울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눈 색감이 조금 빠졌지만, 오팔리나, 아직도 예쁜 수영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요거는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거의 밑에 새꼬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애플 미인인데요. 애플 미인은 요 밑에서 새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네, 애플 미인도 통통하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러우입니다, 러우. 제가 이렇게 다 적심해 준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도 거의 똑같은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웅동자. 웅동자도 위에서 새꼬가 잘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가스텔 알로에 델타 라이트. 네, 이거는 립토스입니다. 네, 이거는 야곱새니금. 네, 큐빅 크루스2. 요거는 청성미인입니다. 청성미인. 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좀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쭉 이렇게 창들과
여러 가지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샷을 보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바이솔 아이들이 이제 노숙을 하다가 좀 노숙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추워하는 것 같고 춥진 않는데 좀 이렇게 좀덜 자라고 하는 것 같아 갖고 안으로 들여왔더니 조금 많이 컸어요. 예쁘죠? 바이솔 아이들. 바이솔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 한약 롱기시마. 오렌지 멀로. 네, 이건 창 나탈리나. 창 나탈리나고요. 요거는 홍상 비스트. 네,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네, 요거는 원종 에보니입니다.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네요. 손톱끝이 아주 나오고 있는 손톱끝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요 옆에 아이들은 색감이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고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네, 요거는, 네. 예쁘죠? 요게, 생각이 안 난다. 고사홍입니다. 고사홍.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시클라멘.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못 움식게 해놨던 곡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요거는 꽃이 한창 피더니 좀 많이 졌습니다. 제발 선인장이고요. 밑에는 저의 애장 사랑하는 라울들이고요. 라울들. 네, 새 라울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예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들 수영들이 다 멋지죠? 멋진 수영들이에요. 요거는 을려심이고요. 요거는 펜댄스. 요거는 창 대품이고요. 옆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꽃 염자가 이렇게 활짝활짝 꽃을 피우고 있네요. 해피트리고요. 이건 금전수예요. 금전수. 금전수. 이거는 스파트필름. 초콜라인. 이 새꿀을 아주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엄동사람의 우리 집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지난번에 적심했던 거, 바이올렛 퀸이고요. 네. 예쁩니다. 요거는 장미허브. 요거는 치설송과 뭐 청옥. 요런 애들이 합식 해서 모여져 있는 거고요. 이게 라즈아가입니다. 라즈아가 대품. 요거는 이제 카랑코에가 아직 꽃을 피려고 꽃망울이 몇 개씩 올라오고 있네요. 그동안에 안 펴가지고 걱정했는데 좀 늦게 피네요. 겨울에 피네요. 요 카랑코에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라도 꽃을 피워주니까 고맙네요. 꽃대 그때 잘라주고 많이 기다렸거든요. 거의 여름 내내 안 폈는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꽃망울을 맺어주니 너무 좋습니다. 위로 내려와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로라고요. 로라가 예쁘게 그대로 잘 자라고 있네요. 로라입니다. 로라고요. 네, 세그리드 피치입니다. 세그리드 피치도 아주 그대로 있네요. 네, 요거는 릴리시아나. 릴리시아나도 아주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뭐 새꽃 같은 것도 달지 않고 요 밑에 아이들은. 요거는 크리스마스. 키가 약간 줄었지만 요것도 뭐별큰 이상 없이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잘 있네요. 크리스마스. 네, 요 밑에는 타이니버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캐롤입니다. 캐롤도 뭐 색감도 그대로 있고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뻐요. 캐롤. 캐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입장이 좀 얇아가지고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베라 하긴스 금이고요. 요거는 리틀 장미 금입니다. 리틀 장미 금. 예쁘죠? 리틀 장미 금. 예, 그 다음에 요쪽에는 당인하고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미인이에요. 올리카테 카바나 미인. 여기 옆에다가 좀 허전해서 심어놨는데 예쁘게 잘 자라네요. 올리카테 카바나. 네, 요거는 알바 뷰티. 요거는 아르제. 네, 요거는 창 폴리린제 시아나. 창 폴리린제 시아나인데 요거는 이제 금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약간 밑에서 햇빛을 못 받아서 이렇게 조금 처지고 있긴 하지만 뭐 짱짱합니다, 아직은. 네. 요 밑에 아이들도 좀 밑에서 햇빛을 좀못 받아서 조금 비실비실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 거실 베란다에서 거의 옷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구경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